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을 가봤습니다. 4층까지 뻥 뚫린 15m의 대형 원형 홀, 한 바퀴 160m인 이 책의 콜로세움에는 30만 권의 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네모 반듯한 공간에 책장이 줄지어 있는 곳이라는 기존 관념을 깨뜨린 이곳은 지난해 7월 개관한 이시카와 현립도서관입니다. 저는 2011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방으로 불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엘 아테나오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시카와 현립도서관은 엘 아테네오에 전혀 뒤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순전히 제 연말 여행지였던 이곳을 2023년 첫 도쿄나우의 주제로 소개해드리게 된 이유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주목받으면서 일본 전역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오는데요. 개관한 지 딱 5개월 만인 지난 12월 15일로 53만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시카와현의 예상보다 2배 많습니다. 외관은 책장을 스르르 넘기는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사실 충격적인 내부에 비해 외관은 다소 평범하다고도 느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가몬 요시타카 이시카와현 문화진흥과 전문원은 건축을 의뢰할 때부터 기묘한 건축, 화제성 건축이 아니라 정말 가보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곳은 처음에는 취재 목적으로 간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몬 전문원의 코멘트를 촬영하지 못하고 제가 문답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이시카와현이 공을 들인 게 특히 가구입니다. 가구는 소모성인 만큼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지을 때 가구 디자인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데요. 이시카와현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긴 시간 몸을 맡기는 게 가구인 만큼 책상과 의자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시카와현은 건축 설계와 별도로 가와카미 체어로 유명한 디자이너 가와카미 모토미에게 가구 디자인을 따로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인 세오토 의자를 비롯해서 임스 체어 시리즈, 덴마크 디자이너 아르네 야콥슨의 작품 등으로 도서관을 채웠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총 500석의 열람석이 있는데 의자와 소파의 종류만 100종류에 달합니다. 비싼 가구들로 열람석을 채웠으니 비용 부담이 상당할 법도 한데요. 도서관 전체를 짓는 비용에 비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인데다 한 번 지은 이상 50년은 쓸 수 있어야 하니까 시작부터 아예 좋은 가구를 들이는 게 맞다라는 게 이시카와현의 생각입니다. 가몬 전문원은 스타벅스는 600엔의 커피값을 지불하고 이것보다 안 좋은 책상과 의자를 쓰지만 금방 만석이 돼서 빨리 나가야 하는 반면에 이시카와현 현립도서관은 훨씬 좋은 가구를 무료로 온종일 쓰실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인구 112만 명인 이시카와현이 도서관을 짓는데 150억엔, 우리 돈으로 1400억 원 이상이 들었는데요. 도서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세금 내는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일본의 인프라 가운데 부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도서관입니다. 저희 가족은 일본 시골을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가장 놀라는 게 이런 시골 마을에 이렇게 훌륭한 도서관이 있다니 하는 겁니다. 지난해 도쿄나우 히가시카와 편에서 인구 8,000명의 마을 히가시카와의 공립도서관 센토피어를 소개해드린 적 있죠. 저희가 매년 방문하는 겨울휴가지인 홋카이도 나카사츠나이무라도 인구는 4,000명밖에 안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수준의 훌륭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홋카이도 북부의 켄부치초는 인구 3,300여 명의 시골 마을인데요. 그림책 도서관이란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서 주말이면 오직 이곳을 보기 위해 켄부치초를 찾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대도시나 대학의 도서관은 걸작 건축물의 보고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축 강국입니다.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 최다 수상국입니다. 1987년 단계 겐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회에 걸쳐 8명이 프리츠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들이 일본 전역의 도서관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시카와 현립 도서관이 있는 가나자와 시마네도요. 케이크 상자를 콘셉트로 만든 가나자와 시립 우미미라이 도서관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여행 때 방문해 봤는데요.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우미미라이 도서관은 사진 촬영 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만 도저히 안 찍고 베길 수가 없어서 신문 읽는 척을 하면서 몇 장을 찍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시카와 현립미술관을 설계한 센다 미츠루의 작품인 아키타 국제교양대 도서관, 그리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나온 대학으로 잘 알려진 세이케이 대학 도서관 등도 건축 걸작입니다. 국력도 경제력도 정점에서 내리막길을 걷는 일본이지만 도서관 인프라는 정말 무섭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에는 2021년 말 현재 3,316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1468개인 대학 도서관은 뺀 수치입니다. 버블 경제가 붕괴한 1995년 2297개였던 도서관 수가 30년 장기 침체를 겪는 와중에도 1000개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1741개 있습니다. 이 중 시 같은 도시를 빼고 인구가 만 명 안팎인 초나 무라는 926개입니다. 초나 무라에 사는 일본 인구는 1078만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억 1636만 명은 모두 도시에 삽니다. 그런데 926개의 초나 무라 가운데도 공립도서관이 있는 곳이 538곳이나 됩니다. 저희 가족이 일본 시골 구석구석에서 도서관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도서관은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이자 현 세대에게 동등한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이지요. 하지만 30년째 월급은 안 오르는데 세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일본에서 도서관을 늘리는 걸 마냥 반기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150억 엔을 들여 현립도서관을 새로 지은 이시카와현의 지난해 예산은 5,703억 엔이었습니다. 도서관 짓는 돈이면 배부르고 등 따실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불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감원 전문원은 농담을 섞어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상인의 도시 오사카는 안 될지 몰라도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른 이시카와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지금도 카가 백만석이란 표현을 일본에서 흔히 쓰는 것처럼 에도 시대 이시카와현의 지명인 카가번은 에도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카가번의 영주였던 마에다 가문은 이를 문화와 예술에다가 쏟았는데요. 카나자와의 오늘까지도 일본 3대 정원인 켄로쿠엔 같은 문화재를 비롯해서 금박, 목공예 같은 예술 작품이 풍부한 이유입니다. 이런 전통 때문인지 지금도 이시카와현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자랑합니다. 매년 초중학생 학력 테스트에서 전국 1등을 놓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이시카와현과 현청 소재지인 카나자와시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미술관, 21세기 미술관과 앞서 소개해드린 우미미라이 도서관 등을 통해서 문화 자원의 힘을 경험한 도시입니다. 이런 지역인 만큼 1,500억 원을 들여서 도서관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 주민들이 기꺼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시설이라도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겠죠. 최근 일본의 도서관은 경제적인 논리에서도 도서관 지을 돈으로 다른 정책을 더 펼쳐야 한다라는 비판 론자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저출산 고령화로 급속히 침체되는 지방의 경제를 되살리고 인구 감소를 늦추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시카와 현립 도서관은 가구에 공을 들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체제형 도서관입니다. 최근 새로 지어지는 일본 도서관들의 트렌드인데요. 이곳에서는 사일런트 룸, 정수계 룸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마시면서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 한다라는 심리적 장벽을 깨려는 시도입니다. 1층의 4분의 1은 어린이 코너입니다. 최근 일본 도서관은 도서관과 놀이터를 접목하는 시도에 적극적입니다. 이시카와 현립 도서관은 제가 가본 일본 도서관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도서관과 놀이터가 결합된 곳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자산 덕분에 이시카와현은 코로나 여파 속에 이렇게 퍼져나간 워케이션의 성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쿄나우에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관계 인구를 늘리는데 최적의 조건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시카와현과 가나자와시 모두 예외 없이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감원 전문원은 총 6년에 걸쳐 지은 이시카와 현립 도서관은 마을의 축소를 막기 위한 최후의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경제 효과가 확인된 곳도 있습니다. 홋카이도 4대 도시인 쿠시로시는 2018년 2월 시립중앙도서관을 확대 이전했는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2억 3,660만 엔의 경제 파급 효과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이용자 수가 21만 명으로 이전 전보다 2.3배 늘어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었다는 겁니다. 도서관의 경제 효과 하면 큐슈 다케오시 도서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구 5만 명의 관광도시 다케오는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2013년 일본의 대형 서점 스타야를 운영하는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 CCC에 도서관 운영을 아예 위탁을 했습니다. CCC는 다케오 도서관을 도서관 겸 서점으로 꾸며서 재개장했는데요. CCC에 맡기기 전인 2011년 25만 명이었던 연간 방문객이 2013년 92만 명으로 3.6배 늘었습니다. 타케오 지역 숙박시설의 가동률은 2배, 음식점 매출은 1.2배 증가했습니다. 이곳이 관광지로 입소문이 나면서 2013년 2,700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2017년 2만 4천 명으로 13배 늘었습니다. 스타야 서점이 인기가 높은 건 스타벅스가 동시에 입점한다는 점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CCC는 도서관을 개장한 2013년 4월 전국 25개였던 스타야 스타벅스 매장 가운데 다케오 도서관의 스타벅스
삼성화학습 매출이 6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2대 도시 요코하마의 미나토 미라이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타케오시는 재개장 약 2년 뒤인 2015년 지금까지 타케오시 도서관 위탁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20억엔, 이와 별도로 각종 미디어가 타케오 도서관의 변신을 앞다퉈 보도한 덕분에 홍보 효과로만 16억엔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케오 도서관은 스타야가 운영한다고 해서 스타야 도서관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공공시설을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게 맞느냐, 처음 개방할 때만 반짝 효과가 있지 실제 경제 효과는 과장됐다 등등의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다른 지자체들도 잇따라 CCC의 공립도서관의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카나가와현 에비나시, 와카야마현의 와카야마시 등 일본 전역에 9개의 스타야 도서관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잘 지은 도서관 하나가 지역 소멸을 막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코쿠 코치현과 에이메현 경계에 있는 산간 지역인 유스하라초는 1957년 11,217명이었던 인구가 2020년 3,307명까지 줄었습니다. 일본 국립사회부장 인구문제연구소는 유스하라의 인구가 2045년이면 2,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곳은 시코쿠 카르스트라는 관광자원이 있긴 해도 해발 1,455m의 입지에 91%가 삼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죽하면 마을도 스스로를 구름 위의 마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저희 가족도 2021년 여름 열흘 동안 시코쿠 일주여행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갈 엄두가 안 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이니만큼 소멸 위기를 맞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인기 건축가 쿠마 겐고가 설계한 구름 위의 도서관이 문을 열면서 인구 감소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외지인이 몰려드는 관광지가 된 덕분입니다. 빈 집을 보수해서 싼 가격에 임대하는 마을의 지원책과 맞물리면서 6년 사이 200여 명의 20-30대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쇠퇴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누가 뭐래도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이주자는 오지 않으니까요. 일본 인구 정책의 가장 큰 부분을 산업 활성화와 같은 경제 부흥 대책이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시카와 현립 도서관을 비롯해 일본 구석구석에 이동통신사 기지국처럼 자리 잡은 도서관들은 문화의 힘 또한 지방 쇠퇴와 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혜연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